안녕하세요, 주로바입니다. 오늘은 사회와 첫날 교육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 속에 있는 아이는 주로바우스 아이고요. 이름은 올라입니다. 오늘 처음 세상에 나왔어요. 문명을 처음 경험하는 거죠. 문명을 처음 경험하니까 어떻죠?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불안해하면서 짓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날이에요, 첫날.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캔넬에 개를 넣는 겁니다. 넣고 천으로 덮어버리세요. 시각적인 정보가 차단되죠? 그러면 서서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. 육체가 멈추면 정신도 멈춥니다. 캔넬 안에 넣고 그냥 모른 척 하세요. 그럼 처음에 띵갱거리다가 고요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. 그 순간이 오면 천을 치우세요. 천을 치우시고 지금 뭐하고 있죠? 네, 자고 있습니다. 이제 바깥에서 개들 소리도 들리고 자전거 소리도 들리고 차 소리도 들리고 다 들리지만 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평온하게 자고 있다는 거죠. 왜죠? 육체가 멈추니까 정신이 멈췄습니다. 요렇게 됐으면 개 마음이 고요하겠죠?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이 세상을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. 요 정도 됐으면 문을 살짝 열으세요. 살짝 열고 모른 척 하세요. 모른 척 하면 어떻게 되느냐? 그냥 서서히 개가 나오죠? 나오죠? 자, 내버려 두세요. 평온하죠? 마음이 평온합니다.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오감의 정보로 세상을 인식합니다. 내 마음과 오감의 정보를 연결시킵니다. 이 세상은 평안한 것이 됩니다. 이렇게 교육하시는 거예요.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겁니다. 개를 먼저 평온하게 마음을 만들어 놓고 오감의 정보를 연결시키는 겁니다. 너무 쉽죠?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. 캔넬이 제1공간이고 울타리가 제2공간입니다. 이 경계를 통해서 서서히 세상을 인식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. 개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마음이 고요합니다.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어미 젖을 빨고 있을 때 개를 바라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평온한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감의 작용이 조금씩 조금씩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는 거죠. 처음에 개가 세상을 인식했을 때는 세상이 평온하다고 느낍니다. 그 다음에 분양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? 운명을 경험하면서 개가 불안해집니다. 이때 여러분들이 다시 도와주는 거죠. 평온한 마음 상태를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그 다음 평온한 마음 상태에서 세상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 교육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? 이 세상이 평온하다.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.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마음을 먼저 세팅하세요. 마음을 어떻게 세팅하죠? 육체가 멈추면 정신이 멈춘다. 정신이 멈췄죠? 그러면 서서히 세상을 경험시켜주는 겁니다. 내 마음이 고요하죠?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. 동일한 시점에 있는 정보를 연결시킵니다. 이 세상은 평온한 것이 됩니다. 여기가 기본이에요. 이 기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서히 자극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거예요. 무조건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준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경험의 빈도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험을 할 때 개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, 그 심리 상태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경험을 차근차근 늘려나가시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해하셨죠? 너무 쉽습니다. 따라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주로바였습니다.